거기다가 대고 그 새벽에 야 있냐나 새벽에 먼지거리야 할 게 아니고 롱달인님? 보름달님? 교수님? 뭐 저는 주당님? 아 이렇게 간다고요? 어? 18세? 18살? 어 벌써부터 이렇게 인생의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일을 알고 싶고 또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래예측상담소 보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MC 김현경입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프린세스, 보임의 자랑, 보임의 마스코트, 네 공주님 나오셨는데요. 오늘 토크 또 아주 뜨거운 맛이 기대가 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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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천부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봉맛이 만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온 홍주아미 연서우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에서 온 부적청통 오수사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MZ는 뭐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모든 종교를 다 가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첫 오프닝에 운을 띄우는 이유가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타로, 신점, 사주 이런 거 많이 보이면 사실 눈길이 좀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곳 보임 스튜디오도 라페스타, 네. 여기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 오픈 스튜디오인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많이 오히려 점사 많이 보러 다니고 지나가다가 재밌을 것 같아 뭐 요렇게들 많이 접한다고 하거든요. 점사를 보시러 요즘에는 솔직히 10대 친구들, 고등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시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뭐 점집에 가는 거를 굉장히 뭐 즐겨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보러 이제 다녔다면, 요즘 친구들은 이 점집에 드나드는 것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세? 18살? 벌써부터 이렇게 인생의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 고민이 많은 나이잖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연애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뭐 진로 문제, 또 뭐 나는 공부에는 전혀 너무 소질이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제 집에서는 무조건 공부 쪽으로 가라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상담들을 하러 오세요. 어른들이 손을 잡아 끌어서 너 여기 한번 가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이제 알아서 검색을 해서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저도 이제 애기 엄마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꿈이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라 하니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하고, 그걸 엄마가 이렇게 하래요.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담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중요한 거는 조상의 도움이나 신의 도움이 일생에 한 번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옛날에 막말로 얘기해서 안 빌고 산 할머니가 어딨어요. 그죠? 그럼 옛날에 빌었던 그 공덕들 본인들이 못 썼던 거 이렇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내 부모는 신의 도움, 조상의 도움 필요 없었어도 나는 신의 도움, 조상의 도움 필요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얘는 너무 잘할 애야. 돈이 없다 보니까 얘를 공부를 못 시켰어. 그리고 얘가 딴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얘는 벌써부터 꼬이는 거야, 그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이 포기하는 거야, 자꾸. 하는 척만 하는 거지.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잔소리 듣기 싫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걸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터져가지고 애들가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 아차 싶어 부모님들 오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 돈 많은 백수야 이래요,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인데, 아이들이 찾아왔으면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맞아. 그러면 저는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네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배우고 싶었던 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먼저 해봐. 그렇게 안정되게끔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이 아이의 사주에 맞춰서, 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직업으로 갖게 해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쭉 한 가지 일만 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로가 절실해서 그쵸. 오는 게 아닌가. 부모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아이가 몰래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보통의 평균의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 왔죠. 네.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 장손을 위해서, 우리 뭐 살아계신 부모님을 그렇지. 위해서. 근데 요즘 트렌드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요즘 또 편하잖아요. 21세기라 전화 한 통 하면, 인터넷이면 핸드폰 하나라도 무료 점사를 볼 수 있고 타로점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 예전처럼 답을 찾고자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았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점을 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문제 해결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무속이 바뀌었지? 라고 보면 이것도 시대의 변화니까 이제는 더 가면 갈수록 이 연령대가 더 낮아질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잠깐 전화점사를 봤는데 나이 듣고 깜짝 놀라서 13살이더라고. 13살이요? 맞아. 잠이 안 온대요.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아니, 남자친구 때문에. 자기 간에는 인생 최대 사의 고민인 거야. 맞아. 13살짜리 아이가 맞아. 느낄 수 있는 세상의 큰 파도를 만났으니 거기다가 대고 그 새벽에 야인년아 새벽에 뭔짓거리야 할 게 아니고 연애가 안 돼 힘들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세상 다 끝날 것처럼 느낄 게 아니고 이거 지나가는 파도다 괜찮다라고 안정시켜주는 게 목적인 거지. 뭐 젊은 친구들이 요즘 온다 안 온다 이 개념이 아니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가 주가 네네 주가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엄마랑 엄마가 고등학교 딸을 데리고 온 건데 이제 엄마는 자기 위주대로 키우려고 이미 딸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미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딸은 아니 내 손 얘기를 못해.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넌 따로 와 답답하면 따로 와 했는데 진짜 나중에 왔어요. 결국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와요. 그래서 이미 제가 그런 반대 얘기를 한다 해도 얘 의사 돼요?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 얘가 얼마나 힘들고 얘가 어떤 풍파를 겪을 거고 얘는 이걸 끝까지 못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딱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정서 보실 때도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시겠어요? 그럴 때는 점점 세상이 경쟁도 치열하고 부모도 내 욕심대로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그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조금 딱하기도 하고 그러고서 부모님 몰래 전화 와서 직접 오셨을 때 또 보면 그냥 거의 막 울다 가요. 그럴 때 또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진심으로는 조언을 해주시는 게 또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아주 소중한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MZ세대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한마디씩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당하셔라. 어떤 길을 택하시든 내가 주가 되는 나의 인생이니까 저희한테 듣는 말은 참고사항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그냥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느 길에 서시든 맞아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일 수도 있지만 두렵다고 주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깨 펴고 당당하셔라. 뭘 하셔서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다. 저도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인생은 참 길어요. 긴 시간에 풍파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천 번 넘어질 수 있고 수만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시간은 가요. 그 힘든 시간도 다 가니까 뭐 부모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하면서 사시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통이에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 내일은 해가 또 떠요. 네, 잘 이겨내리라 믿어요. 아니 제가 지난 회차부터 우리 부적총통님은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별명이 있어요. 제 미래예측상담소 보임대학교 부적총통 교수님 뭔가 그 역사와 상실을 섞어서 적절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 빠져들어요. 근데 MC님이 다 이미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몽달이님? 보름달님? 교수님? 뭐 저는 아까 뭐라 했죠? 주당님? 이렇게 간다고요?
됐어요. 제가 별명 제조기로 불러주시죠. 아. 이렇게 회가 거듭될수록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입담 더욱더 재치 있어지고 즐거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미래 예측 상담소 보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